한국닛산은 일한국닛산 산학협동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닛산, 인피니티 임직원들과 여주대학, 신흥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및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06년 발족한 이래 올해로 3회를 맞는 한국닛산 산학협동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새로운 인재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과 자동차학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현재 신흥대 및 여주대 자동차학과와 산학협동 협약을 맺고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선정해 장학금 수여 및 실습 차량 제공은 물론 실제 실무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 7명, 신흥대 2명, 여주대 5명의 대학생이 선정돼 1인당 장학금 100만원이 전달됐다. 이들에게는 향후 2주간 전국 닛산 및 인피니티 브랜드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테크니션으로서 실무를 체험하는 인턴십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은 닛산 인피니티 정직원으로 채용된다. 한국닛산 핑지나이프 대표는 글로벌 오토메이커인 닛산 자동차는 다양한 문화의 균형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왔다며 산학협동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이 같은 닛산 자동차의 글로벌 철학이자 지역사회 발전에 일조하고자 하는 중요한 책무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진출 7주년을 맞는 한국닛산은 그동안 어린이 교통 안전 캠페인, 유니세프 성경기부 사진전 등 지역사회 발전 및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다.